자, 이제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날에 주셨어요, 며칠 전에. 저도 아파가지고 거의 확인을 못했는데.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셔서 색드립, 패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발언을 하실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제보 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개인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쓰레기 방송, 불법, 탈법, 편법 방송을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 캡처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여름에 있었던 여름과 가을에 있었던 세야집 여성 성추행 사건 그리고 동액 자살 사건과 관련된 증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개그맨 최군, BJ 철구 등 인기 BJ들의 군 의혹에 대해서 역시 알고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최고다 윽박의 퓨어디 성추행 사건 관련된 자료나 증인이 있으신 분들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전국에 계신 유신쇼 전화배틀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지금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가 춥고 제가 계속해서 무리를 하다 보니까 몸뚱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신력으로 극복을 해보려고 해도 지금도 상당히 좀 으슬으슬해서 좀 외투를 입고 제가 그냥 거의 외투를 입고 방송하는 일이 없는데요. 자,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다 윽박이 지난달 퓨어디와 합동방송을 하면서 이 강제 키스 했던 관련된 자료나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유튜버 퓨어디와 합동 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한 분은 제보 바랍니다. 지금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잠깐 아까 올렸어야 되는데 딴 얘기 하느라고.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가는데 그 관련된 시민단체 클린 UCC는 2월 7일에
부천 원미경찰서 담당 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에 뭐 미투 운동으로 많은 그뭐 검사부터 시작해서 작가분들까지 지금 모두 나서가지고 이 성희롱, 성추행, 이 성범죄에 대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데, 저희 클린유씨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 방송에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연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그 내용은 잠시 후에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요거 글좀 올리고 제보를 왜 이게 안 보이지? 에러가 떴네? 이런 쭈꾸미 같은. 자, 일단은 올리고. 자, 지금 저 관련 커뮤니티에 제보 요청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아까 저녁에 기사 쓰고 취재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 아닌데. 자, 요것만 올리고 브리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다루 다람쥐. 자, 자, 여성단체하고도 협력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그 내용, 일단 브리핑 한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 사고 정리 뉴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80만의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고, 영상만 올리면 수십만 명이 시청을 하고, 또 아프리카 TV에서 인기 BJ로 활약하고 있는 최고다 윽박이 지난달에 유명 인기 여성 유튜버와 함께 합동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동의 없이 키스를 해서 성추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실은 뭐 처음에는 그 최고다 윽박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통해서 분노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고소로 협박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울분을 토해서 누군가라고 하다가 이제 그게 POD로 지목돼가지고 엄청난 악플과 공격을 받았었죠.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난달 말에 갑자기 남자친구 조셉과 함께 그세 명이 출연해가지고 뭐 오해를 풀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합동 방송까지 하는 그런 기행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여검사님부터 시작해서 여 작가분, 오늘은 뉴스룸에 여 작가분이 나왔죠. 다양한 분야의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미투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클린 UCC도 이 미투 운동에서 빠질 수가 없고 이 인터넷 방송계의 성추행 정말 뼛속 깊지 않습니까? 일명 주물럭 여성 게스트를 만지고 키스하고 온갖 성적 희롱 발언을 하고 뭐 이거에 관련된 게뭐 커맨더 직코 연보성 뭐 남순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쫄쫄이 입혀놓고 막 무슨 마사지 한다 체조 한다고 하면 스킨십 하고 이러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이런 여성 파리 여성을 이용한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남성 팬들의 논리도 그렇습니다. 아 신입 여성들이 나와서 본인들도 홍보하고 큰손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아니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입을 대동강 길이로 넓혀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강남역 왁싱샵 여사장 살인 사건이 그랬었죠. BJ 남수는 그 왁싱샵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거기를 홍보해 줄 테니 촬영하게 해달라라는 조건을 걸어서 결국은 촬영하게 됐는데 그 내내 색드립과 성적인 발언, 채팅창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패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편집하지 않고 남수님 스스로의 유튜브 채널에 몇 개월 동안 올려놔가지고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영상을 본 범죄자가 그 사장을 성폭행하려다가 살인하는, 살해하는 그런 충격적이고 공포적인 사건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남수는
뭐 아프리카 TV에서 따로 제재도 받지 않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 받지 않았고 며칠 방송 안 하다가 나와가지고 방송하면서 자숙하겠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남기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심지어 작년 연말에 아프리카 TV BJ 대상에서 대상까지 수상하는 여유를, 하지만 그게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무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실과 지금 내일이면 이제 방통위가 털릴 예정인데, 방심위와 방통위가 아마 뒤흔들 겁니다. 그러면 그 상을 준 아프리카 TV나 넙죽 받은 BJ나 아마 엄청난 사회적인 비난과 압박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받을 땐 좋았겠지만서도. 자, 그래서 이 최고다 윽박이 POD를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키스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클린유시시나 뉴코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건 분명히 성추행의 여지가 있다. 그런 반론이 있을 겁니다. 최고다 윽박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야, 서로 뭐 오해 풀고 다 화해했잖냐, 합동방송까지 했다. 네,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윽박이 유튜브에서도 급 인기를 상승하고 있고, 아프리카TV에도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JTBC 워너비, 아프리카TV가 공식 후원하고 있는 워너비에 함께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겠죠. 왜? JTBC 워너비도 같이 출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영역이 다 겹치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그리고 그 윽박의 그 유튜브 방송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니까 우리가 피해자를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합의해줬다고, 용서해줬다고. 그런데 POD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사업 크리에이터로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나머지 시청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수많은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여성의 동의 없이 입술에 키스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성추행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도 오히려 뭐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시청자들이 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그 이후에 그 조섭이라는 남자친구가 항의를 하니까 방송을 열고 누군가에게 고소로 협박받고 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합의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방송을 봤던 많은 청소년들, 여성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성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친고죄가 몇 년 전에 다행히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최근에 서지현 검사님인가요? 검사 성추행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은 은밀한 영역, 그러니까 초상집이라든가 상가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식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면, 이 사건은 공개적으로 19세 체크도 안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넘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TV에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 TV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BJ 스스로도 자숙할 생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방심위에서 그 바탕으로 또 심의를 해서 반드시 저는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저는 영구정지까지, 당연히 영구정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최소 6개월 이상 영구정지까지, 이용해지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듭니다. 예전에 뭐 동물 학대 논란에 대해서도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원본 영상이 버젓이 언론사나 관계자 관련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다니. 그거는 나중에 뉴커 BJ 추적에서 그 원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몸이 안 좋지만 2월 7일 내일 부천 원미경찰서 여성 청소년 팀에 직접 가서 고발을 하고
증거자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발인 조사를 1차 받고요. 뭐 이미 뭐 윽박이 최고다 윽박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뭐 그 화해 자리에서 그 POD가 발언을 다 했어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조섭 남자친구 POD 남자친구인 조섭이 SNS에 올린 내용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합동 방송을 하기 전에 미팅 자리에서 POD가 자기가 비밀 남자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뭐 스킨십이라든가 섹드립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우결 막 하는 그런 컨셉 있잖아요. 아프리카 TV에서 그걸 자제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재미 시청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눈을 감으라고 해놓고 뭐 유튜브 썸네일만 따겠다라고 속인 뒤 실제로 입술에다가 키스를 하는 그런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보고 그러니까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시청자들이 원하면 다 해야 되는가 여성 게스트에게 그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JTBC 뉴스룸과 뉴스에 제보도 할 겁니다. 네, 영상과 지금 JTBC의 프로그램 보니까 물어보니까 JTBC 2 채널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촬영일인가 뭔가 제작팀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손석희 앵커에게 묻고 싶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지금 서지현 검사나 이런 작가 여성 작가 성추행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집중 취재를 하고 있는데 JTBC 워너비에 나오고 있는 최고다 윽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손석희 앵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설마 손석희 앵커가 시간이 없고요. 예능 프로그램은 모르겠고요. 이러진 않겠죠. 그래도 JTBC의 축인데 반드시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뉴스룸 앵커로서의 정의 실현, 정의 구현을 반드시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JTBC 2채널 제작팀도 통화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여성단체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내일 고발장 제출하고 고발인 조사 받고 수요일 방송에서 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접수증 다 받으니까요. 뭐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 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 개인지 팀인지 모르겠지만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즉시 접수하고 즉시 조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이미 뭐 사실관계는 사전에 양해 없이 강제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이 다 모두가 인정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 관련된 사건은 몇 년 전에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제3자도 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고소가 아니라 신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사자가 용서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19금도 없이 수천 명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도움은 되겠지만 강력하게 여성단체와 처벌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에. 이거는 은밀하게 일어난 것도 문제가 심한데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는 아프리카 TV에서 이런 여성 게스트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이런 사건이 다시는 없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의원 보좌관님에게도 자료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사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작년에 정말 뭐 양대 사건이죠. BJ 남순과 관련된 강남역 왁싱샵 여사장 살인 사건. 두 번째가 바로 세야집 성추행 사건과 동액 자살 사건입니다. 자, 이거에서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동액이 평소에 도박을 좋아했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했다라는 제보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결정적인 증거가 왔어요. 뭐냐면 동액을 잘 아는 지인분이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동액하고 친해가지고 동액이 자주 힘들 때마다 연락을 했었다. 그러나 뭐 도박이나 그런 걸로 힘들 때랑은 좀 달랐다. 완전히. 그래서 억울해하고 많이 힘들어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1차 기사가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문제는 유가족분들 저하고 통화를 몇 번을 했는데 상당히 좀 소극적입니다. 그냥 세아나 로렌이 자기들과 다른 사실을 계속 방송에서 하고 있다라는 걸로 항의 차원에서 자료나 얘기는 반복해서 하시는데 동혁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에선 상당히 주저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원래 1월에 부산 출장도 힘들지만 재정도 힘들고 하지만 했었는데 워낙 유가족분들이 좀 그 부분에서 아직 결정을 안 내리셔서 계속 저희도 그냥 기다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때 그 동액 자살 후에 팝콘TV에서 방송을 열고 억울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창희라는 분도 지금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생활이 있으니까 함부로 연락을 들 수가 없어서 문자 저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유가족, 그 다음에 당시 여자친구, 동혁의 여자친구, 그 다음에 이 창희라는 지인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유가족의 동의 없이는 수사 그 문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술서나 이런 것들을 그것만 접근하면 지금 확 풀릴 것 같은데 유가족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고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밝혀질까봐 좀 고민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2월 말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명한 언론사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관계자분하고 일단은 더 기다리, 그러니까 좀 예의상 도의상 기다려줬지만은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 중심으로 저는 이제 부가 되는 거겠죠. 협조를 해가지고 주가 못 되고. 왜냐면, 유가족의 협조 없이는 자료도 못 보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만, 그 이제 보도 탐사 프로그램들에는 많은 취재원들이 있고, 공문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쪽에 자료를 저희가 모두 넘겨서 저희는 이제 보조하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이시우 쓰리썸 사건, 그 철구 사건, 그 PD 수첩에서 주도했듯이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동액과 관련해서 좀 용기 있는 진실한 제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예, 최근 세브란스 병원 감정 중 음주 사건. 이건 저희가 아직 기사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건인데 내가 파급력이 없는지 그때 중대 발표도 한 800명 넘게 와서 보셨는데 이슈화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최군이 인기가 많이 좀 하락세라서 본인도 하락세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군이 뭐 공식 MC 활동도 조금씩 하고 뭐 JTBC 워너비 뭐 관련된 그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슈가 안 돼서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뭐냐면 최군이 자기 군기피 의혹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서울 병무청장을 상대로 한 현역 이병 취소 소송 그거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추후 조치를 변호사님이 하기로 했었는데 협의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 1심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장의 감정 결과였습니다. 그게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이거 우울증은 있는 것 같은데 조증이 있는지는 좀 불확실하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흔들렸어요. 사실은 재판장이. 항소심에서. 근데 다시 한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한테 보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감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취지로 답변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사도 자기가 총대 매기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아니 의사가 그렇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정할 때 최군이 접견 과정, 그러니까 그 손님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정 중에 술을 먹은 것도 문제인데 술을 먹고 약을 먹어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는 말을 개그맨 최군이 나를 고소한 유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재판에 나와서 1월 11일 날 나와서 본인이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재판을 뒤흔들 사건이 사실은 그때 재판 당시에 그 사실이 밝혀졌으면 100% 재감정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병무청에서는 재감정 해달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그 비용은 만약에 병무청이 패소한 병무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랑 많은 사람들이 그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었고,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숨겼다면 이거 심각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재판관이 알았는데도 그냥 그렇게 했다면 재판관의 문제고 탄핵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최군이 뭐 재검을 지금 2차까지 두 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뭐 결과가 뭐 안 나온 것으로 일단 뭐 그렇게 치부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저희가 아직 병무청 문의를 아직 못했는데 병무청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 건 중요합니다. 만약에 병무청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직무유기고 알고 있었는데도 그러면은 직무유기고 어차피 직무유기고 고발당해야죠. 그 다음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접경 과정에서 술을 먹고 뭐 그 응급실에 실려간 사실을 보고서 감정 보고서에 숨겼다면 그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죠.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이건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개그맨 최군이 지금 자기 병역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무기가 방어 무기가 바로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정 받은 건데 일주일간 그때 술을 마셨다 적경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술을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됐는지가 상당히 심각한 거고 국방의 의무 아닙니까? 군대 현역을 가냐 안 가냐는 중요한 국방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관련된 재판인데 어떻게 적경 과정에 술을 먹고 그러니까 그 적경 과정이 병원 밖에서 술을 마신 건가?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술을 병원으로 유입시켜서 병원에 술을 만약에 마신 거라면 이건 심각한 사항이고 그 재판을 심지어 재심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대법원까지 끝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재심의 중요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증거 자료가 조작됐거나 증인이 뭐 가짜라든가 아니면 가장 중대한 사실이 누락됐을 때거든요. 근데 아니 1심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이 감정 그 기간에 술을 먹고 약을 먹어서 응급실에 갔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건 심각한 부분이고 본인 스스로가 증인 선서하고 저를 고소한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여러 부를 만들어가지고 병무청이나 국방부 그리고 국회의 국방위 소속 위원들에게 싹싹싹 보낼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또 변호사님이 친절하게도 스캔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내기도 편해요. 이건 음모가 아니라 친절이에요. 진절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뉴커 기사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거 참 네. 이거 참 기사를 한꺼번에 했는데 일단 BJ 윽박 POD 성추행 사건 시민단체가 경찰 고발한다. 내일 고발하고 밤에 브리핑합니다. 그 고발인 조사 받고 나와서 밤에 하니까 내일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아프리카 TV BJ 김여포 생방송 성기 노출 아주 뭐 이 아프리카 TV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잠방하고 술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주방 술방송. 그러니까 저번에 그 여성 BJ가 생방송하면서 술 과음 포금해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하반신 다 벗고 나와가지고 윤소였죠. BJ 윤소. 그래서 하반신 성기 노출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남자 BJ입니다. BJ 김여포가 생방송 중에 잠방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옷을 다 벗고 잤어요. 예, 네. 아니 속옷이라도 입지. 속옷도 정기는 정기인데 속옷이라도 어떻게 다 벗고 자는 과정에서 이불을 발로 차 싸커 발로 차 싸커 위 아더 신고각.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겠는데 또 아프리카 TV 운영자나 서수길 대표는 애초에 잠방을 한다는 게 위험성인데 옷을 다 벗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고 자다가 이불을 발로 차버려 갔더니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문신한 바디와 함께 주요 부위가 그대로
장시간 동안 노출이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근데 이게 중요한 뭐냐면 이렇게 노출 사고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TV 정지당하면 팝콘 TV나 다른 플랫폼에 와요. 거기서 이제 팝콘 받고 뭐 유료 아이템 받으면서 활동하다가 정지 풀리면 다시 가요. 아니 무슨 철새 도래지입니까 여기가? 아니 아프리카 TV에서 사고 치고 나면 꼭 여기로 와요. 근데 여기도 안 오고 이제 다른데 그 아프리카 TV 복귀하려고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트위치 TV나 지금 BJ 은우 같은 경우에는 그 성매매 그 구역에서 방송했다가 지금 이제 정지 먹고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시우랑 방송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철새 도래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다른 플랫폼에서 심각한 문제로 정지를 당했을 때 딴 데로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벌 거 다 벌고.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한 곳에서 정지를 먹은 기간에서는 다른 곳에서 활동 못하게 해야 돼요.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이거는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방심위 심의 규정도 바뀌어서 권고 조치가 아니라 시행명령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시행령만 개정해도 되거든요. 시행령만 개정하고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율규제니까. 근데 요거를 시행명령으로 바뀌면은 바로 시행하고 만약에 시행명령을 내렸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정지. 아프리카 TV 같은 서비스 영업정지 하루만 내리면 손해가 얼마일까요? 발발발 떨겠죠. 발발발발발발발. 그러니까 방송이 많으니까 그걸 아프리카 TV에서 다 잡아낼 수는 없다고 뭐 그것까지 동의한다고 쳐요. 많으니까. 근데 신고하면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방심위에서 권고조치 그 제재하라 권고조치 하면 쌩 무시해버리고 철구도 지금 6개월 뭐 1개월 마일리지처럼 쌓여있어요. 걔는 군대 갔다 와도 방송 못해 원래대로 하면. 근데 그거 서수길 대표가 쉴드 쳐주고 지금 정지 안 주고 버티고 있잖아요. 가끔씩 휴가 주면서 3일씩 7일씩 휴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스키장 가고 해외 가고 아주 뭐 살판 났죠. 서수길 쉴드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TV 자율규제에 내에서는 방통위 이호성 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청자 한 명보다 못한 그런 떨거지보다 못한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방심위에서 시간 해가지고 심의하고 그거 하는데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죽으라고 제대로 밥값을 해봐야 서수길 대표가 싫어 싫어 안 할 거요 그러면은 자율규제에서는 다 튕겨버린 그러니까 영업이득이 2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다 튕겨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개정해서 방심위에서 권고조치가 아니라 시행명령을 때려야 되고요. 그 시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음에는 그 다음에 또 안 따르면은 영업정지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영업정지 일주일만 먹으면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보도 진작에 받았는데 이제서야 기사를 썼어요. 파트너 BJ입니다. 드디어 아프리카 TV의 파트너 계약한 아프리카 TV 소속 직원이나 마찬가지인 또 트위치 TV 하다가 다시 건너갔죠. 그러니까 많은 BJ들이 트위치 TV로 건너올 때 트위치 TV 싫어 싫어 나빠 나빠 돼지 돼지 하면서 기회를 타서 아프리카 TV에 가서 파트너 BJ까지 된 타요 사건입니다. 자 아프리카 TV 파트너 BJ 타요 방송 중 여성 성기 노출. 그냥 여성이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를 정말 이게 음짤이라고 하죠. 해도 너무한 그러한 여성 성기를 노출했는데 제재를 제대로 받질 않았어요.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타요가 방송 중에 DC 인사이드 이제 타요 BJ 마이너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갤러리가 있는데 그 갤러리에서 이제 한 유저가 타요에게 고소 안 당하고 욕하는 법이라는 게시글을 썼는데 그걸 사전에 확인하고 열었어야 되는데 딱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여성의 주의 부위가 보이면서 그거를 이제 그냥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엄청난 거죠. 움직이면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바람에 본인도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에 대한 아프리카 TV는 어땠을까? 서수길 실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멍 하고 계시더니 하루에 별풍선 제한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3만 개래요. 3만 개 3천만 원이래요. 자, 정말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트럼프와 안철수가 나온 명문, 미국의 명문 왓튼스쿨을 나오셨는데 세상에 얼마나 당황하셨으면 질문에 하루에 그 별풍선 그 충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얼마냐고 하니까 3만 개 3천만 원이라는 희대의 유행어를 만들었죠. 3만 개면 300만 원인데 3만 개 3천만 원 뒤를 보면서 아프리카 TV 실무진한테 물어보는 그런 황당한 아니 아프리카 TV 대표를 몇 년을 했는데 아프리카 TV에서 하루 충전이 얼마 되는지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 저 몰라 노래 부른 엄정화 누님도 알겠어. 알아. 엄정화도 알아. 별풍선 하루에 얼만지. 예? 이런 그 몰라 부른 엄정화 누님도 알 만한 금액인데 그거를 본인이 대표가 모른다고 하는 게 발뺌을 하는 게 정말 그 없어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프리카 TV랑 계약한 파트너 BJ도 이렇게 여성 성기 노출을 하는데도 별 제재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성기 두 건 노출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천 어미경찰서에 음란물 유포 행위로 고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발을. 근데 이게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벌을 받습니다로. 그래서 이제 아이고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러면은 기소유예가 나오는 예전에 그 방송천재 까루가 이제 술을 먹고 메일로 온 소가 이제 남성의 특정 부위를 이제 애무하는 그런 걸 짤을 음짤을 공개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집행유예입니다. 이게 노출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우리 홈페이지가 지금 방문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마비가 되게 생겼는데 누가 지금 공격하나?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우리 사이트가? 누가 언급을 했나 봐요. 갑자기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되네. 아, 근데 방송 다 해야겠는데. 자,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명한 스트리머의 윽두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세도 안 걸고 그 특정 신체 부위를 그것도 여성 듀오, 이제 여성 가수 듀오 다비치의 음악을 시간아 멈춰라인가요? 그걸 틀어놓고 신체 부위를 민망한 것을 한 것은 여가수들 그 다비치에 대한 모욕이고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방심위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가슴 아파요 지금. 네, 가슴이 아픈데 여성단체 쪽에서 참을 수 없다. 아, 그 클린 UCC에서 다른 건 다 고발하고 심의 요청하면서 왜 그 사람만을 모른 척하고 있냐 라고 저를 이렇게 질타를 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민단체가 협의해서 방심위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그 윽두쇼 볼 때마다 참 그 순수한 얼굴로 정말 환희에 찬 모습으로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제 이러한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한 퍼포먼스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 커뮤니티 헤드라인 뉴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다비치 소속사에도 전달이 될 예정이니까 다비치 그 듀오 가수가 그걸 보고 또 어떻게 판단할지 또 그걸 보면 또 고발할 수도 있거든요. 왜? 본인의 음악 히트곡을 틀어놓고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비치와 다비치의 소속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두고 봐야 되고 여러분들 그 여가수나 이런 음악 틀어놓고 그 퍼포먼스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2월 8일 날 국회에 갑니다. 국회에 뭐
또 여성단체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요거 자료 뽑아가지고 또 거기에 또 국회의원분들이 한 다섯 분 참여하신대. 여성 국회의원분들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어떤 퍼포먼스 저 여성 아청법 관련해가지고 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자료 칼라로 프린터해가지고 주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쁘게 프린터해가지고 여성 국회의원 분들에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전달을 해서 어떤 또 이제 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면 되니까 이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 2월 8일 국회에 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화 050-2323-5549번으로 아주 친구 추가하셨네요. 광훈이님 친구 추가 받았고요. 자, 아무튼 스타가 되겠어요. 스타. 자, 050-2323-5549번으로 시청자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다 윽박 고발은 내일 시민단체 대표해가지고 제가 가서 합니다. 몸도 안 좋은데 2월 7일 수요일날 직접 부천오미경찰서 여성 청소년 팀에 가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유, 네, 핸드폰을 안 켰네. 자, 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아파도 할 일은 해야죠. 힘들수록 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네. 자, 누가 메시지를 또 보냈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똑바로 하세요. 귓방망이 날아가기 전에. 저는 한 살입니다. 자기소개 똑바로 하라고요. 어디 사는 몇 살이요? 저 부천 사는 31살입니다. 부천에 31살. 닉네임 없어요? 없어요. 싸가지도 없네. 의견 말씀하세요. 근데 유신님 있잖아요. 네. 별풍선 한도를 그 유신님이 주장하기를 하루에 뭐 100만원? 아니에요. 한 달에 뭐 200만원 이렇게 했잖아요. 유신님. 네. 아니 그 자유국가에서 그게 그렇게 규제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자유국가에서 개판으로 하니까 문제죠. 그거 별풍선 때문에 뭐 살인사건에 성폭행사건에 뭐 온갖 추악한 사건이 다 발생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별풍선 쏘는 사람 때문은 아니잖아요. 아니 쏘는 사람 때문에 아니라 그거 노리려고 더 방송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바뀐다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개개인이 뭐 억대로 버는 아니 뭐 몇천만 원 버는 거는 주치님 말이 맞을지 모르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크지를 못한다고 인프라가 사회는 네? 자 회사가 수익을 아니 드리치나 세계적인 유튜브 같은 사이트 우리나라에 탄생해야지. 자 여보 뭡니까 그게. 여보세요. 네? 아프리카 TV는 방송 소리 줄이세요. 명줄을 줄이기 전에 아프리카 TV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국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주의이기 때문에 방송 소리 줄이라고 이 줄자 같은 인간아. 아니 방송 소리 방송을 안 켰다니까. 소리가 왜 울려 그러면? 종이냐? 아니 집전화 와서 그래. 집전화 같은 소리가 자빴네. 지팔이 똥 싸다가 치질 걸린 소리가 자빴네. 아니 아프리카가 자, 나중에 유튜브 같은 그런 세계적인 플랫폼을 낼 수도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왜 그걸 자꾸 막냐고요. 자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TV가 자유시장경제주의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 자율규제 기간 동안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규제를 했습니까? 아니죠. 온갖 폐악질 걸 다 했죠. 제대로 규제시킨 거잖아. 뭘 제대로 나를 정지시킨 게 규정 내가 클린 휴식 캠페인인데 정지시킨 게 제대로 한 거야? 그러면 유신님 자, 옛날에 하던 그런 게 있잖아요. 하던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 증거자료 아프리카 TV 이것도 하고 엄마가가 문제가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이 전화가 뭐 후진국에서 쓰나 지금 무슨 전화기를 어디
엄마가 이런 걸 계속 썼잖아요. 혹시 전화기를 저 옆집 거 따서 쓰나요? 닉네임 유신님이 자, 닉네임 코 따선 자 지금 전화기 아니, 선 부모님 아시죠, 옆집 따서 쓰나 네 지금 하던 듯이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전화선을 옆집에 따서 쓰나고 지금 전화가 지금 계속 지금 자 아무튼 유신은 부배와 같다. 자 부배님이 클린유씨 캠페인 했나요? 아니 클린유씨 캠페인은 안 해도 그래도 아니면 신문사 자기 아니면 갖고 아니 클린 방송 하려고 지금 제안도 하잖아 그죠? 아 그래서 부배님이 그렇게 소신을 갖고 했는데 정지를 이렇게 많이 당했어요? 최근에? 아 유신님도 많이 당했잖아. 내가 어디서 정지를 그래. 당해요 최근에? 왜 아프리카 정지당하고 아프리카 TV는 7년 전이에요. 아 어쨌든 정지당했잖아. 정지 어디 당했냐고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당하고 카카오 TV 쫓겨나고. 카카오 TV가 왜 쫓겨나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경고 줘서 나 여기를 아니, 위해서. 아 그러니까 그 제재 중계 유신님 그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코따서님 경고랑 정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해하시죠 그거는. 아 그러니까 윤영자가 윤영자는 누굽니까? 잠깐만요. 집중 마킹하면서 자 윤영자는 어디 뭐라고 하는가? 윤영자 뭐 여자친구 이름인가? 윤영자 아, 자 운영자와 윤영자 잠깐만 아, 잠깐만요. 자 코따서님 옆집 전화선 따서 지금 전화하시는데 지금 윤영자가 누구냐? 윤영자가 윤영자 씨 아 유신이 윤영자 씨가 누구예요? 어? 아니 지금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윤영자 씨가 하잖아. 아니 그 여자친구 아니에요? 지금 네? 외국인이니까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아 외국인이 아니라 본인이 윤영자라고 해가지고 나는 윤영자가 누군가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 지금 자 코따서님 자 코따서님 카카오 TV는 유니크 TV 가도 정지 먹어 자 카카오 TV는 경고가 세 번이 누적되면 그때에서야 정지를 줍니다. 그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알죠. 이전에 다음 TV파 때도 그런 경고를 받고 사과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TV파에서 카카오 TV로 넘어가면서 운영자가 바뀌는 바람에 연락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항의를 못 하고 아니, 있는 것이고 연락을 취했다 개인적으로? 아니요 다음 TV파에 고객센터가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그 CS 팀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사과까지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예. 아니 그 잘못을 했으니까 경고 받는 거 아이가? 네. 어? 뭘 잘못을 해? 아니 카카오 TV에서 뭘 한 거야 대체? 아니 내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스타 PD. 아니 그러니까 전화 배틀 하다가 경고 받았냐? 아니요 들어보세요. 그거. 내가 아프리카 TV나 다른 플랫폼의 BJ 비판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카카오 네. TV의 스타 PD와 루키 PD 선정 과정의 의혹 그리고 사건 사고를 일으킨 루키 PD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바로 경고를 주셨어요. 아 근데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이해해야지 그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내가 내가 일반인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현재 클린유씨 그러니까 대표고 인터넷 신문 대표 기자인데 그런 사람한테도 아니요 뻔히 알면서 현행 기자가 네. 비판했다고 해서 그걸 제재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기자인데, 그런 플랫폼을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라당 들어가고 한나라당 그 당원들 비판 저기요 한나라당에서 뭐라 하겠어? 저기요 한나 나라당 없어졌어요. 자유한국당이요. 아니, 윤영자 그러니까 씨. 나가라 하지, 당연히. 자 윤영자 씨 지금 혹시 저기 어디 갇혀 있다가 창고에 갇혀 있다가 매일 군만두만 먹다가 풀려나셨나요? 아니면은 교도소에서 출감한 지가 얼마 안 되시나요? 지금 언제적 얘기라고 자. 지금 급하면서 베란다에서 전화하고 있어. 베란다에서 근데 한나라당이 언제적 한나라당인데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좀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말 바꾸지 말고 유진님 하는 짓거리가 그런 짓거리요. 그런 짓거리가 아니라 말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카카오 TV에서 제재 받은 것도 아프리카 TV에서 정지를 먹은 것도 부당한 이유 때문에 받은 것이다.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아니,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일개 회사가 헌법을 무시하고 서수길실드나 카카오에 지들끼리 우덜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천일공노할 짓이고 아니, 근데 유신님 네. 근데 왜 자꾸 사자TV를 계속 말해? 방송하실 때? 내가 왜 아니 내가 사자 TV 대표거든요. 근데 왜 얘기를 못 해요? 아니 사자 TV 없어진 지가 언제냐요? 사자 TV가 왜 없어져요? 멀쩡한 회사를 거기서 사자 거기서 방송 안 하잖아 이제.
사자 TV가 무슨 플랫폼이에요? 사자 TV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에요. 아니 사자 TV라 하지 말고 유튜브 뭐 트위치 이렇게 말해야지. 자꾸 아. 자기 프랜차이즈를 내세요. 저, 여보세요. 저기 들어보세요. 네. 다이아 TV 소속돼 있는 대도서관도 본인의 소속은 다이아 TV예요. 근데 방송은 유튜브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다이아 TV에서 함께합니다. 뭐 CJ 뭐 거기에서 함께합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런 건 할 필요 없지. 자기 방송 하는 거 소속만 거긴 거지. 나는 근데 내가 사자 TV 소속이잖아요. 아니 사자 TV 유신님이 만든 거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대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 북치고 자꾸 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개인 회사에서 아니 내가 MCN 대형 MCN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개인으로 아니 사자 TV 그 홈페이지가 있어. 아직도 뉴커밖에 없잖아. 뉴커가 아니라 뉴커요. 그러니까 유커밖에 없잖아. 아니 유커 아니라 뉴커예요. 발음이 안 되시나요? 아까 윤영자 씨. 아니 사자 TV에서 옛날에 방송하다가 왜 내렸대? 저기 유커는요 중국 관광객을 유커라고 하고요. 뉴커라고. 그 뉴커의 하단에 가. 유진네. 그러니까 뉴커 하단에 오시면 사자 TV라고 적혀 있고요. 설립일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 회사, 그러니까 세금 처리나 이런 거 입출입이나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이제 회사 이름은 사자 TV고. 거기서 운영하는 게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 유신쇼, 그리고 바보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바보스. 사자 TV고 그 서비스 이름. 뉴스커라고. 서비스 이름이다 나머지는. 서비스 이름이. 예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삼성 밑에 뭐 삼성전자 이런 거나. 예 맞습니다. 아니 뭐 유신님 회사가 그렇게 큰가? 아니 크고 안 크고가 아니라 개인 회사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직원도 한 3명밖에 안 된다며. 그 파트너 기자분들이죠. 두 분도 파트너급. 아니 그게 뭐예요. 그냥 사자 TV를 없애고 유커 대표라고 해. 그냥 유커는 중국인 관광객인데 제가 중국인 관광객 대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자 TV를 좀 버려 이제. 잠깐 발음이 안 잠깐만 너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프랜차이즈를 시키지 마. 자 코따서님. 자 유커. 아 유커. 유커는 중국인 관광객이라니까요. 내가 중국인 관광객 대표는 아니잖아요. 유신예. 네. 그 뉴커 그거지. 뉴커에서 따왔지. 뉴커는 회사 이름이고 뉴커. 그러니까 뉴욕 사는 사람들 그 뉴커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뉴커는. 그 왜 사자 TV야 또. 자 들어보세요. 뉴커. 뭘 사라는 거야? 뉴커는 그 NEWKER이라는 신조어로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예요. 새로 제가 만든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집에 뉴커는. 아니 그러면 좀 세종대왕이 슬퍼하잖아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뭔 소리야 이제 글로벌 시대에. 아니 글로벌 시대. 아 그래서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방송하는겨? 이게 뭔 소리예요. 팝콘 TV도 하고 저 국내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 됩니다. 팝콘 TV도 좀 그 주지 않았어 눈치? 자, 저 코따서님 어? 꺼져. 자,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자, 아, 이 발음이 좀 문제이신 분이라며요. 자, 코따선 전화기선 옆집 거 따서 쓰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코따선 그런 분이었고 운영자가 아닌 윤영자 씨 그리고 뉴커가 아닌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 씨를. 자, 여러분들 그 운영한 사람은 운영자가 아닙니다. 윤영자 씨가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유신님. 네, 자기소개요. 인천에 사는 22살이요. 유신님, 저 코소개입니다. 코소개요? 네. 코소개. 오케이. 유신님. 네. 유신님 지금 클린 유씨 대표시고. 네. 여성부에서 이렇게 좀 제의를 받을 만큼 좀 이렇게 좀 이름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여성부가 잠깐만요. 여성부 제안이 아니라요. 여성 단체요. 네. 아 여성 단체요? 예. 네 어쨌든 이렇게 뭐 청소년 보호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인터넷 방송에서. 근데 유신님 방송 보시면은 먹쇼를 하거나 가끔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예. 큰 소리로 신호를 크게 내시는데 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음소리가 뭘 피해주는 거죠? 느끼시나요? 내가 신음소리 하면 갑자기 너무 흥분돼 막 그러시는 건가요? 흥분된다. 아, 그러니까 유신의 신음소리를 들으면
유신 신음 소리 들으면 무척 흥분. 자, 닉네임 바꿉니다. 닉네임 코 신음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신음이요? 그거는 아니요, 그건 본인의 그 성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유신의 이제 그 섹시한 그 머금 소리가 이게 이제 온무파탈, 판무파탈 모두 정신파탈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흥분한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성적 정체성이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 닉네임 그거 할래요. 코 흥분. 아니 코 그거 하려다가 코 신음으로 바뀐 거야. 아까 신음하셔가지고. 옆에 또 고양이가 네, 신음하고 있네요. 네, 역시나 옆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옆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신음. 인간과 고양이의 신음 소리에 또 공감대를 형성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서울에 서른이요. 서울에 서른 살. 저 닉네임 있나요? 네. 없는데요. 미래도요. 자, 의견 말씀해 주시죠. 뭐 딴 거 뭐 아프리카와 어쩌고 저쩌고 딴 거는 모르겠고. 네. 왜 전화 개그를 폐지시킨 건가요? 전화 배틀로 하고 있잖아. 전화 개그, 전화 개그는 개인기 하는 곳인데 개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전화 아니, 배틀로. 예. 실제적으로 전화 배틀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아프리카 이야기, 뭐 인터넷 BJ 이야기들만 하지 옛날처럼 시즌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전에 전화, 그러니까 전화 개그로 한다고 해도 안 웃기잖아요. 너 요즘 안 웃기잖아요. 차라리 의견을 듣는 전화 배틀이 낫지. 제가 네. 유신쇼를 처음 본 게 2007년 3월입니다. 그때 네네.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가 누군지를 기억을 나요. 아니요. 그때 시작이 일본 노래 시작해서 자, 잠깐만요. 일본 시작을 자, 닉네임 코그널. 자, 언제적이요? 2007년 3월에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2007년 3월을 기억하시나요? 네, 코그널 시그널. 3월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뭐 촛불 집회 시작해서 막장세들. 여보세요? 뭐. 여보세요? 네. 그때는 여보세요. 유신이 인기가 많았나요? 여보세요? 그때는 네.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아, 다섯 손가락. 물론은. 네. 물론 이제 거의 한 두 손가락 손가락 안에서 놀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 모씨와의 그 치킨 배틀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요약해서 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 레전드가 코 오빠, 코 평양, 뭐 코릴라, 코뽕 기억하시죠? 그건 아프리카 TV 나와서였고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코뽕. 형별 26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편집하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쓰잘데기 없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시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일 밤 9시부터 0시까지 3시간 동안은 토크쇼 전화 배틀, 그리고 새벽 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시청자와 함께 게임하는 게임 배틀 배틀그라운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루. 네, 여보세요. 아, 영기 형. 친한 척 하지 마세요. 밟아버리기 전에. 아, 잘 지냈어요? 자기소개 하시라고요. 서울 사는 누굴까? 26살. 여보세요? 네. 닉네임 코 관심병자. 코 루악이야, 코 루악. 아, 그냥 관심병자로 갈게요. 자, 이거 줄여서 잠깐만요. 관심병자 줄여가지고 코 관병으로 하죠. 관종이라고 한 거야? 그때 우리 부모님 욕한 거야? 아니 코 관병, 관심병자의 준말. 아,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근데 유신님 방송하는 네. 거 보면서 뭔가 좀 더 유신님이 그거 좀 뭐랄까 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네. 그 스튜디오를 네. 그 드라마 그러니까 뉴스룸처럼 만들어서 이거 그러니까 그 전화 배틀하기 전까지는 이 소식 전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스튜디오 옮겨서 전화 배틀할 때는 이제 아닌데 유신님이 그게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뒤에 블루 스크린으로 가능해요. 블루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손석희처럼 딱 서 네. 있지는 못해요. 너무 작아서. 시간이 네. 없고요. 그래서 렐라의 읍두쇼를 하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렐라가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좀 유진님이 솔직히 말하면 유진님 거기 앉아서 막 다른 BJ들에 대해서 뭐 BJ들이 잘못한 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네. 유진님이 좀 양복 좀 차려입고 옛날에 그 뭐냐 그 아나운서 뽑는 프로그램에 나갔던 네. 거 있는데 거기 나갔다 그냥 구겨진 양복 좀 다시 잘 펴서 입고 이제 네 여보세요 뉴스 아저씨 여보세요 네 시청자 네 시청자분이 꺼지래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팝콘TV는 원래 지난주 일요일까지 송출하려고 했는데 아,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 좀 더 숙고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유신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요. 네, 서울 사는 9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몇 살이요? 24살? 23. 그 형들 93년생은 또 닉네임 코구삼. 네. 말씀하세요. 방송 참 재밌는데. 네. 그 뭐랄까 좀 솔직히 말하면 생각한 게 그 먹방 할 때 있잖아요. 네. 먹방 할 때. 예. 먹방 할 때 그 이어봐도 좀 그런데 그. 그 매운 볶음면 그 잔뜩 그 매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먹으면서 한 10분 안에 먹으면 그러니까 거기 기부 많이 해주는 분들이랑 네. 협약을 해서 네. 그 10분 안에 먹으면 뭐 10만 원. 네. 15분 안에 먹으면 7만 원 이런 네. 식으로 네네. 좀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아 물론 이런 거 하면 또 다른 BJ 같다고 해서 싫어하겠죠. 근데 여보세요. 얼마 전에 그 저 코구삼님 코구삼님. 얼마 전에 들어봐. 코구삼님. 들어봐. 코구삼님. 내가 싫어. 내가 싫다고. 이 10전 대보탕 찌끄레 같은 인간아. 내가 싫어요. 내가 왜 그 짓을 합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음식 산처럼 싸놓고 폭식하고 과식하는 거 아닙니까? 푸드파이터들. 자기 위와 대장 다 상하는데 소화기관 다 상하는데 재밌다고 그거 보는 사람들 먹다 토하고 음식 갖고 장난하는 겁니까? 저희 그 조카 중에 한 명은 그 볶음면 한 개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밤에 끓여달라고 해도 삼촌이 정성스럽게 끓여줍니다. 어? 생수 넣어가지고. 근데 그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유신의 먹방의 철학은 정해진 만큼 공복에 맛있게 먹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여보세요? 네, 서울에 숨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목소리 크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렐라를 괴롭힌 적이 네. 없어요. 왜 그래? 여성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그 우리 유신님께서 얼마 전에 그 코미넴 그분 비판하셨잖아요. 자, 여보세요? 좀 수화기를 가까이 대세요. 아니, 맨날 유학파고 돈 많이 벌고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데 전화기는 무슨 구시대, 무슨 일제시대 치하에서 뭐 어? 모시모시 전화기를 쓰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부자라면서 아니 전화기는 무슨 일제 시대 걸 쓰고 있어. 어? 모시모시. 그건 뻥이에요. 그 부자 아니에요. 그건 뻥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전화기가 아이폰 3 아이폰. 아니 다른 사람들 싼 거 써도 다 잘 들리는데 왜 네 전화만 들으면 막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좀비예요? 그러게요. 뻥 전화기가 아니 스카이프 써도 핸드폰으로 써도 핸드폰 성능만 좋으면 잘 들리는데 왜 네 폰만 이 굳이 핸드폰이 안 좋다고 아이폰 3라고요. 아이폰 3. 아이폰 3 같은 소리 그만하고 싹쓰리 같은 소리. 자, 의견 말씀하세요. 그 얼마 전에 그 윽박이나 그분 비판하셨잖아요. 예, 오늘도 비판했습니다. 네. 그 어느 미디어 매체에서 그 네. 오빠기 그 여성분을 탄 걸 뽀뽀라고 했다고 우리 영경님이 뭐 키스는 뭐 뽀뽀냐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키스죠, 성인인데 입술에 어떻게 키스입니까? 키스랑 뽀뽀랑 다 형 저 키스 안 해봤죠? 아 저기 본인도 해외파라면서요. 뽀뽀를 영어로 하면 키스예요. 뽀뽀랑 키스랑은 다른 겁니다. 아니요. 혀를 넣어요. 키스. 아 저기요. 그건 딥키스고요. 누굴 바보로 합니까? 혀를 넣고 그 하는 것을 딥 아주 깊숙이 하는 키스다 해가지고 딥키스라고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뽀뽀는 뽀뽀가 유치하면 입맞춤이라고 해야지 키스는 약간 야
자, 그럼 표현을 할게요.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영어로 뽀뽀를 뭐라고 합니까? 택. 예? 택이라고 하죠. 태, 아니 그 그런 말을 쓰냐고 우리가.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가 그거 키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을 입술에 하는 거를 키스. 그다음에 입맞춤 이런 표현을 쓰지. 지금 본인이 쓴 단어를 써요? 일상적으로? 뭐 제가 뭐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입술에 하는 거를 키스라고 부르 안 부른다고요, 미국 사람들은? 국박이 지금 미국잖아요, 영경님. 그게 아니라 묻자 본인이 미국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 묻는 거. 아니, 영경님 뭐라고 하다 뽀뽀라고 뽀뽀의 영어 표현이 뭐 아니까 그러니까 뽀뽀의 그 표현이라고 하는데 거의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입술에다가 뽀뽀하는 거를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아니, 키스라고 부르지 않느냐. 아니, 딴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묻는 말에 답해 주세요, 유학파. 유학파 님. 유학파 님. 야, 키스가 왜 아니죠, 그거는. 키스는 신체적인 접촉이고 입술은 상당히 민감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아니죠. 입맞춤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그 내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에다가 입술 맞춤을 하는 거를 미국에선 키스라고 하지 않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게 입술만 쪽 대는 거는 키스라고 안 한다고요. 택이라고 한다고요. 나 그 단어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내가 43년을 살았는데 그 단어를 처음 들어. 잠깐만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잠깐만요.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자 여보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뽀뽀라는 단어 좀 얘기해 주세요. 자 단어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P-E-C-K 해보라고요. P-E-C-K 뭐라고요? P P-E-C-K P-E-K요? C-K요. 아 진짜 알파벳도 모르나. 아니 그러니까 알파벳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본인이 못 배워 처먹어가지고 진짜. 아니 다시 단어를 해주세요. 철자를 모른다고도 인정했잖아요. P P-E-C-K라고 했잖아요. P-E-C-K P-E-C-K요? 네 P-E-C-K 나 처음 들어봐. 이게 있네요. 네가 모르는 거 아니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자 여보세요. 쪼다 쪼아 먹다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고 그 다음에 가볍게 아니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나 처음 들어봐 진짜. 자, 처음이 쪼다, 쪼아 먹다라는 뜻이고 가볍게 입을 맞추다, 가벼운 입맞춤 이런 뜻도 있네요. 그렇죠. 네. 가볍게 입맞춘 거지 그 키스는 아니라고 연기에 따로. 아, 자, 그러면 또 하나 묻습니다. 자, 여보세요. 흥분하지 마시라고 왜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코미넴님. 코미넴님. 연기 당황했지. 아니 당황한 게 아니라 나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미. 그리고 물어봤잖아요. 아니 자꾸 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본인이 입에다가 입맞춤한 건 자 입에다가 입맞춘 거는 그럼 키스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다. 연기 당황했어? 아니 좀 아니 예의 좀 지키시고 못 배운 거 티내지 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당황한 거 아니고요. 자 모른다고 그 단어 처음 듣는다고 이미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를 자꾸 자 영어 공부가 자 그러면 키스라는 단어는 입에다가 아는 척하지 말고 못 배워 처먹어. 입에다가 입맞춤 하는 거는 키스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다. 네 입에다가 그냥 쪽 하는 건 키스라고 안 한다고요. 아 키스라고 안 하 절대 안 한다. 그럼 만약에 미국 사전 봐 다른 그럼 미국 자 들어보세요. 자 코미네님 진정하시고 자 제가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키스를 검색을 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입을 맞추다라고 가로 있고 설명이 돼 있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 키스가 미국 영어 단어로 동사 애정 표시 만나거나 헤어질 때의 인사로 키스하다 하고 가로 열고 입을 맞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야 그럼 사전에다 혀를 넣다 그렇게 하겠냐? 그건